존경하는 윤종현 위장관, 그리고 남경순 김판숙 위장관 비롯해서 전체 156분의 위원장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지난 9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소통과 화합의 상징인 경기도 의회에서의 청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의 전반을 보고 드리는 오늘은 저희 또한 매우 기쁘고 여러모로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이 경기도 의회와 함께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는 경기 교육의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이 경청하고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도교육감은 8월 9일자로 교육부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이기 때문에 한정숙 제2도교육감을 먼저 소개합니다. 한정숙 제2도교육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로 관련이 나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현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명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현철 교육협력부장입니다.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입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김동민 국장은 현재 퇴직자 연수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주게 됐습니다. 바로서 행정국장인 김선태 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현재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의 일반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조직은 현재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포함해서 1실 5국 34개 담당부서 그리고 20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2022년 4월 이후 현재 2168개의 유치원, 2458개의 초중고등학교, 38개의 특수학교 그리고 29개의 기타학교에서 현재 166만 762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1만 7,135명의 교원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정 현황은 19조 1,95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1일 지방선거 결과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이 경기교육에 반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과 교육 공동체의 영혼을 만들어서 정책, 조직, 인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율, 균형, 미래라는 3대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서 경기도 경기 교육의 새로운 경기 교육의 핵심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경기 교육은 앞으로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가져서 저마다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기교육은 첫째로 모든 교육활동을 자율 원칙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자율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 속에 고민하는 과정은 발전의 탄력과 가속도를 만듭니다. 하이테크 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과 발맞춰서
스마트 기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체제와 멘토를 개별 지원해서 학생들 학습 진단과 평가, 분석, 보완 과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기초 학력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역량에 따라서 학교 선택권도 다양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학생 적성에 따라서 IB, AI, DQ 중심의 미래 학교를 확대하고 영재 학교, 마이스터고, 하이테크고, 융복합 특성화 고등학교 등 여러 분야에 뛰어난 학생들에게도 학교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의 원칙 안에 교육을 바로 세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생활과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바꾸고 학력과 인성을 틀로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운 핵심 가치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면화하고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은 곧 존중과 포용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실천 원리입니다. 따라서 경기교육은 학생 인권 조례의 책임을 더하고 역량에 집중된 교육 영역을 인성으로 확장할 것이며 학생의 학습 활동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마다 다른 31개 시군 곳곳을 살피고 분야별 교육 수요를 세심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겪는 교육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원스톱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중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갖춘 경기 글로벌 스쿨과 2025년 안성에서부터 시흥, 안명, 남양주, 고양, 호천까지 특수학교 설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기 교육으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4.0 시대라면 교육은 그 너머를 향하는 사회와 발라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아날로그 2.0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학생들의 흥미와 공기를 유발하기 어렵고 교육 현장과 사회 기대는 점점 멀어집니다. 경기 교육은 교육 공동체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서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학생이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분야의 경계 또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의 다양한 지식, 문화, 콘텐츠를 학습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교원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에서 학부모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 전공학과와 대학, 더 나아가서 취업과 창업으로 교육활동을 연계하는 진로, 직업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돌봄과 방과후 학교, 공유학교 등 미래형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미래형 공간과 스마트 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 지역자원, 유관기관,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유명한 염전영 회장님, 여러 회장님들, 경기교육은 전국 28%의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경금인 내구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만을 경기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소위 전국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속된 인구 유입으로 과대학교 문제가 최고 현안인 것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어려워진 것 등이 있습니다. 31개 시군마다 다른 특징과 과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교육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31개 시군과 시군의회까지 정기적인 소통체제
그리고 유기적 공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11대 경기도의회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협의와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의원님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학교, 만족하는 교육을 만들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유, 균형, 미래의 원칙으로 미래교육 중심을 향해 도전과 변화를 이어가는 일에 언제나 경기도의회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교육 중심도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하면서 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새롭게 품은 뜻을 기탄 없이 펼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